이제 이어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2급 필기와 관련해서 과목별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만큼 뭐 필요 없는 뭐 굳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하는 내용들은 빨리 그냥 건너뛰고 말 그대로 필요한 내용들만 해당 본 교환에 넣어놨습니다. 제가 이 교환을 가지고 모 기관에 나가서 이제 포렌식을 모르시는 분들 대상으로 이 해당 과정을 운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해당 과정에서 아주 우수한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핵심 정리만 잘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신다면은 크게 문제없이 필기를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과목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과목은 컴퓨터 구조가 아니라 우선 전반적인 디지털 포렌식 개론이라 해서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같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살펴보는 이유는 이 전체적인 흐름을 큰 틀을 먼저 잡고 가시면은 이 포렌식이라는 게 어떤 거구나 또 관련된 법은 뭐가 있고 어떤 걸 주의를 해야 되는가 그런 전반적인 지식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뒤에서 나오는 뭐 컴퓨터 구조, 운영 체제, 뭐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 뭐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초 실무랑 법률까지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그냥 저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다시 각인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개론과 관련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조금 빨리 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뭐 영상을 뭐 빠른 속도 빠른 배수로 들으셔도 되긴 하지만 그런 걸 조금 이제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는 데는 아마 문제는 없을 거라 판단이 들고 있고요. 어찌됐든 이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포렌식 정의와 그 다음에 왜 디지털 포렌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디지털 포렌식에 필요한 원칙, 성질이 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포렌식 같은 경우는 디지털 저장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적 증거물을 분석하거나 복구하여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수입하는 일련의 기술입니다. 저기서 수입은 뭐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뭐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전반적인 전자적 증거물을 복구하고 분석하고 보고서를 써서 제출하는 그런 일련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셔야 할 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 복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구. 여기서 복구는 이제 데이터가 삭제돼서 이제 해당 자료를 복구를 했을 때 해당 자료를 이제 증거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별도의 제3자 기관을 통해서 감정서를 발급받으면은 이제 증거물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삭제된 데이터도 복구를 통해 가지고 제3자 기관을 통해 가지고 감정서를 법무부가 인정한 감정업체를 통해서 감정서를 발부받는다면은 해당 자료는 충분히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 꼭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디지털 포렌식에서 또한 수행하고 있는 기술 중 하나는 이제 로그를 분석한다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 복구는 나왔었죠. 그다음에 반대로 이 디지털 포렌식 범위 안에 데이터를 파기하는 기법도 같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그 기록 같은 경우는 해당 사용자에 대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파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양날의 칼날이긴 한데 자료를 숨기는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저장되는 사용자가 했었던 행위들을 지우는 그런 삭제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날의 칼날 기법들이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해당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5대 원칙이 있습니다. 뭐 5대 원칙 또는 5대 성질 뭐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이 5대 성질은 꼭 무조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주 기초가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해당 사항은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적법성이 있고요. 적법성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수행이 됐는가? 에 관련된 성질이고요. 재연성 같은 경우는 제3자
분석관이 아닌 수사기관의 분석관이 아닌 제3자가 분석을 했을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지에 대해서 그런 성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속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디지털 전자적 증거물에 관련된 성질 때문에 신속하게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해야지만 아무래도 디지털이 변하거나 또는 훼손되거나 그런 걸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연계보관성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 조사, 사전 출동 전부터 그 수사 준비 단계부터 마지막 보고서 작성을 해서 법원에 제출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모두 기록해서 우리의 분석 과정이, 수사 과정이 무결하다 또는 신뢰성을 타당하게 줄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입증, 보증하기 위해서 해당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결성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가 훼손되지 않고 원본과 동일하다, 뭐 그런 성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성질은 꼭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 디지털 포렌식 5대 성질과 관련해서는 이제 형소법 제308조 제2항에 나오는 위수증과 줄여서 위수증,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그리고 독수독과 원칙 또는 독수독과 과실 뭐 이런 용어로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같은 경우는 위법하게, 말 그대로 여기 적법성에 있는 성질과 관련해서 법 테두리에서 법에 안에서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 말 그대로 뭐 훔친다든지 또는 해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협박을 해서 얻어낸다든지 뭐 그렇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물은 이제 증거로서 가치가 없고 배제를 하겠다는 법칙이 됩니다. 독수독과 원칙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수집된 증거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물이면은 2차적인 증거물도 이제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라는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도 같이 키워드를 꼭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 두 가지는 좀 이따 마지막에 나오는 5장 법률에서 어차피 한 번 더 나오니까 미리 아 이런 키워드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위수증하고 독수독과 원칙도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지문을 주어지고 해당 뭐 수사관이 위법하게 뭐 서버를 해킹을 해서 뭐 파일을 다운을 받았다 그러고 거기서 파생된 증거물 가지고 영장을 뭐 청구를 해서 뭐 그 다음에 뭐 증거물을 정상적으로 해고를 했을 때 뭐 증거물에 대한 가치가 있느냐 뭐 그런 질문들로 해서 문제들이 나오니까 꼭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디지털 포렌식 유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유형은 지금 앞에 교환에 있는 것처럼 디스크 포렌식, 시스템 포렌식, 그 다음 네트워크 포렌식, 인터넷 포렌식, 모바일 포렌식, 데이터베이스 포렌식, 그 다음에 암호 포렌식, 침해 사고 대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 많이 활용하고 있는 IoT 포렌식이 있습니다. 디스크 포렌식 같은 경우는 뭐 전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 있죠. 윈도우를 분석하는 행위가 이제 디스크 포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 포렌식 기술에는 이제 뭐 디스크를 이미징 하거나 그 다음에 분석하고 삭제된 데이터가 있으면은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를 해서 해당 데이터에 대한 증거물 가치를 입증을 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뭐 그런 일련의 기술이 디스크 포렌식 기술이 됩니다. 시스템 포렌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서버를 대상으로 하는 포렌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최근 나오고 있는 클라우드와 같은 그런 레이드가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다시 재현을 해서 재구성을 해서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 뭐 그런 포렌식이 시스템 포렌식 범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포렌식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와 관련된 장비들에 관련된 정보를 분석을 하거나 또는 네트워크상 오고 가는 두 호스트 간 오고 가는 패킷을 캡처를 해서 해당 패킷을 분석하는 행위들이 네트워크 포렌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포렌식 같은 경우는 이제 웹서버와 관련된 뭐 해당 웹서버에 대해 관련된 로그 분석이 인터넷 포렌식이 됩니다. 또는 웹 로그, 저희가 웹 아티팩트가 나오죠.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 브라우저 또는 뭐 파이어폭스, 사파리 뭐 이런 것들 사용하면은 인터넷 기록이 남죠. 그런 거와 관련돼서 인터넷 기록을 조사하거나 또는 뭐 메일 같은 경우도
다 인터넷 포렌식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모바일 포렌식이 있고요. 모바일 포렌식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뭐, 최순실이라든지 뭐, 국정농단 뭐, 등등 해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면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모바일 포렌식을 통해서 해당 데이터, 증거,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을 찾고 수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수집을 한 후에 분석을 하는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모바일 포렌식은 뭐, 모바일 기기, 스마트폰, 뭐, 태블릿, 그 다음에 뭐 전자수첩, PDA, 뭐 디카,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바일 포렌식 범주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셔야 될건 최근 나오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내부에 암호화가 되고 있어서 현재는 이제 예전과 같이 뭐 루팅을 통해서 완벽한 데이터를 뽑아낸다거나 그렇게 작업을 수행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모바일 포렌식 시장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점점 시장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포렌식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포렌식은 이제 여기 앞에 앞전에 있었던 포렌식과 관련해서 가장 어렵고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도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이 시스템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디스크 자체 운영체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냥 인터넷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뭐 자료 구조, 자료와 관련돼서 어떻게 자료를 뽑아낼 건지 뭐 등등 해서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데이터 포렌식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는 시스템이 뭐 듣기로는 뭐 그냥 SQL 쿼리만 날리면 되지 뭐 그렇게 흔히들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데이터 포렌식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 포렌식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운영체제에서 데이터베이스가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되고, 해당 데이터베이스 운영 중이면은 해당 운영 중인 네트워크가 어디랑 통신을 하고 있는지, 또는 어디서 원격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고 있는지, 또는 로그 파일이 어디 서버로 전송되고 있는지 등등 해서 많은 일련의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데이터베이스 같은 SQL 쿼리를 통해 가지고 테이블 구조를 알아내고 거기서 원하는 자료를 뽑아내고 또한 증거물을 이제 이미징하기 위해서 덤프를 떠야죠. 덤프. 그래서 그런 덤프 기술, 그 다음에 덤프를 떠왔으면은 다시 분석실에서 그걸 다시 환경을 구축해서 다시 분석을 또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일련의 기술들이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다 필요하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는 기술이 데이터 포렌식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포렌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암호 포렌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암호 가 걸린 파일을 역으로 암호를 깨트려서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암호화된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일련의 기술이 암호 포렌식이 됩니다. 요뭐 암호 포렌식에는 이제 뭐 스테가노그래피라고 하는 기법이 이 암호 포렌식 범주 안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스테가노그래피는 파일 안에 파일을 숨기는 기법이죠. 파일 안에 뭐 데이터를 숨기다든지 아니면 내용 어떤 내용들을 숨기는 기법인데 그런 기법들을 통해서 이제 해당 은닉된 암호화된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술이 이제 암호 포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현재 실무에서 뭐 일반적인 사기업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포렌식 기술은 여기 있는 침해 사고와 관련해서 해당 포렌식 기술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렌식 기술을 통해서 원격에서 어떤 악성 행위자가 뭐 악성 코드를 유입한다든지 또는 서버에 접속해서 뭐 파일을 빼간다든지 또뭐 그런 행위들 관련했을 때 포렌식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IoT 포렌식이 있고요. IoT는 인터넷 오브 띵스라는 해당 약어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스스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스스로 생각하는 기기들 를 이제 포렌식하는 행위가 IoT 포렌식이 됩니다. 그래서 IoT 포렌식 같은 경우 뭐 최근에 뭐 음성인식 스피커라든지 그다음에 뭐 드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들어간 뭐 냉장고, TV, 세탁기 뭐 등등 그런 스마트 기기들을 분석하는 행위가 IoT 포렌식이 됩니다. 그래서 IoT 포렌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행을 하게 되려면은 기기를 분해를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고요. 분해를 꼭 해야지만 해당 안에 있는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디스크 포렌식부터 해서 IoT 포렌식까지 이런 두루두루 많은 기술들 분야가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디지털 포렌식 수행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수행 과정은 이제 조사 준비 단계부터 이제 보고서 작성까지 이렇게 총 6가지의 단계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사 준비부터 이 보고서 작성까지의 각각에 나오는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걸 봐야 되고 그런 키워드만 잘 알고 계시면은 네, 뒤에 있는 기초 실무 과정에 있어서는 거의 계속해서 중복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겠죠. 그래서 요거는 꼭잘 눈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조사 준비 단계에서는 이제 사건 발생 및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사 권한, 당연히 조사 또는 수사 권한을 무조건 확보를 해야겠죠. 그래서 영장을 청구를 해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아, 우리가 수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있어야겠죠. 그래야지만 아까 디지털 포렌식 성질 중에 적법성을 타당하게 그렇게 만족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당연히 수사를 하려면은 조사팀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은 사건 현장에서 쓸뭐 도구라든지 소프트웨어를 미리 사전에 정상 동작하는지 꾸준히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겠죠. 그다음에 해당 뭐 팀원들 간에 있어서 뭐 현역에 나와서 이제 포렌식이라든지 아니면 현장 통제 등등 해서 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교육 훈련이 조사 준비 단계에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현장 대응이라 해가지고 사건이 발생되면은 당연히 현장으로 출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현장에 출동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제일 먼저 해야 될건 현장을 통제를 해야겠죠, 현장을. 그래서 제3자 또는 외부인이 현장에 들어와서 현장을 훼손한다든지 또는 어떤 악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겠죠. 그래야지만 증거물에 관련돼서 훼손을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장을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관련된 스케치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케치 작업에는 사진 촬영과 동영상 촬영을 같이 병행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현장에 있어서는 이제 해당 사건과 관련된 뭐 참고인 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뭐 등등 신분들을 같이 동행하여 이제 같이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현장에서 이제 내가 어떤 거 수사관이면은 내가 어떤 장비들을 수사를 해야겠구나 그런 매체들에 대한 리스트를 확보를 하고 당연히 그 리스트에 있는 장비들 또는 뭐 저장 매체 뭐 그런 것들을 수집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끝나면은 이제 세 번째로 증거 확보 및 수집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제 증거를 확보를 하고 수집하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뭐 주변에는 시스템이라든지 저장 매체를 당연히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는 이제 데이터를 선별해서 수집을 하게 됩니다. 뭐 과거에는 디스크 전체를 이미징을 해서 그렇게 압수를 해오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해당 디스크 전체를 압수를 할 수는 없고요. 뭐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은 디스크 전체를 이미징을 해서 그렇게 가져올 수는 있지만 최근에는 해당 디스크 전체 압수보다는 디스크에 저장된 사건과 관련된 내용만 선별해서 그렇게 이미징 목록을 작성해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오고 현장에서 증거물을 확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증거물을 포장을 해야겠죠. 포장에 있어서는 충격 방지와 그다음에 주변 외부 전자파에 대해서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보호 장치 또는 보호 케이스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저장 매체를 안전하게 포장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현장에서 이제 참고인, 현장에 들어와 있는 입회인 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증거물을 가져가니 확인을 해달라 하고 해당 증거물에 관련돼서 회시값을 꼭 기록을 하고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에게 꼭 서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목록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현장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 번째는 이렇게 증거물을 수집하고 포장을 하고 참고인으로부터 서명까지 받게 되면은 당연히 증거물을 이제 분석실로 이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증거물을 이제 차량에 실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송 단계에서는 뭐 차량을 이용해서 그렇게
운송을 하고 있고요. 증거물 이송에서는 뭐 택배를 통해서 보낸다거나 뭐 그런 건 절대 안 됩니다. 꼭 수사관 본인이 증거물을 소지한 채로 이동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관은 이제 현 분석실에 돌아와서 증거 보관실이라 해가지고 따로 증거물 보관하는 보관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물을 보관실에 잘 보관을 해놔야겠죠. 그래서 뭐 온도라든지 습도를 잘 맞추고 해서 저장매체 같은 경우는 녹이 슬거나 습기가 차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관련을 신경을 써서 저장매체를 잘 보관을 해놔야겠죠. 또한 뿐만 아니라 아까 증거물 포장 때 말씀드렸지만 외부 요인에 의한 뭐 충격이라든지 또는 전자파 전뭐 자기장파 뭐 그런 거에 통해서 저장매체가 손상이 될 수도 있으니 그런 거에 관련된 구비도 당연히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로는 이제 해당 현장에서 가지고 온 사본 데이터 선별해서 가져온 데이터를 이제 분석실에서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해당 자료가 증거물이 가져온 게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그런 연관성을 찾아가지고 증거물로 채택이 가능한지 그런 작업 일련의 과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분석할 때는 당연히 다시 한번더 사본을 생성을 해서 사본을 통해 해당 분석 작업을 수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본, 뭐 간혹 헷갈려 하시는데 절대 원본을 통해서 분석을 하진 않습니다. 현장에서 수집한 사본에 대한 사본을 하나 더 생성을 해서 하나는 보관실에 보관을 하고 그렇게 파생된 사본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즉 원본 하나에 대해서 총두 개의 사본이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꼭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뭐 저장매체 전체를 덤프를 해오거나 또는 원본 그 자체를 압수를 해와야 된다 했을 때그 압수해온 디스크가 저장매체가 뭐 고장이 났다 하면은 당연히 수리도 해야겠죠. 그래서 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분석 및 조사 단계에서 그렇게 수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분석 및 조사가 끝나면은 당연히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겠죠. 보고서. 그래서 해당 사건과 관련돼서 어떤 증거물이 연관이 있고 또는 어떤 증거물이 뭐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뭐 그렇게 보고서에 써줘야겠죠. 그리고 어떤 도구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해당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 뭐 그런 상세 분석 결과들도 같이 보고서에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법정에 나가셔서 이제 증언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총 6가지 단계로 디지털 포렌식은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꼭이 과정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매우 유용하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적 증거와 관련돼서 한번 전자적 증거가 어떤 거고 특징이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자적 증거라 하면은 말 그대로 디지털 형태로 저장 또는 전송되는 증거 가치가 있는 정보를 이제 전자적 증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자적 증거가 가지는 특징, 이것도 시험에 단골로 계속해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꼭잘 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우선 매체 독립성이 있고요. 매체 독립성이라 하면은 말 그대로 해당 시스템은 독립성을 가집니다. 독립성. 그래서 다른 외부 요소가 없어도 그냥 매체 자체적으로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고요. 그다음 비가식성, 비가독성. 비가식성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눈에. 그래서 저장된 데이터가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지, 그게 저희 눈앞에 뷰 형태로 보이진 않죠. 그래서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말 그대로 또 읽을 수가 없죠. 비가독성. 눈에 보이지 않으니 당연히 못 읽겠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장매체에 저장된 이 전자적 증거는 변경 및 삭제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단한 번에 뭐 키보드 클릭이나 마우스 클릭만으로도 데이터가 변하거나 또는 삭제가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장매체가 좀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큰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용량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성, 특정 어떤 기기에 관련해서 분석을 했을 때 전자적 증거에 관련해서 분석을 할때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고, 그다음 네트워크 관련성 같은 경우는 이제 IoT 또는 네트워크 포렌식, 인터넷 포렌식, 뭐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이제 네트워크와 미디어판, 통신을 통해서 뭐 어디서 원격에서 접속하든지 또는 원격에 있는 서버로 데이터를 보낸다든지 뭐 그런 성질들을 예를 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전자적 증거가 가지는 특징 꼭 명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자적 증거에 있어서 이제 진정성이라 해가지고 이제 원본성, 무결성, 신뢰성 세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원본성은 말 그대로 그 원본을 입증할 수 있느냐, 원본과 비교했을 때 생성된 사본이 원본과 동일하느냐, 뭐 그런 게 있고, 무결성은 수집한 전자적 증거가 훼손되거나 변경이 안 됐다, 뭐 그런 것들 입증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성질이고요. 신뢰성은 해당 전자적 증거가 정말 변경이 안 돼서 전 증거로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느냐, 뭐 그런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자적 증거 가지는 진정성 이세 가지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 꼭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전자적 증거 진정성과 저희 앞에 썼던 디지털 포렌식 5대 원칙 있죠. 5대 원칙. 접법성, 재현성, 신속성, 연계부분에서 무결성, 그다음 뒤에 있는 진정성에 있는 세 가지 원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렇게 꼭 여덟 가지는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법률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은 뭐 각각 세부적으로 뭐 어떤 항목을 봐야 된다 뭐 그런 것까지는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컴퓨터 사용 사기죄, 전자기록 비밀 침해죄, 컴퓨터 업무 방해죄, 음란물 배포죄, 전기통신망 불법 침입죄, 저작권법, 정보통신기본보호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뭐그 밤토끼 같은 경우는 여기다 뭐 체육진흥법 관련해서 웹툰 관련돼서 뭐 그런 거 불법 유통시키는 뭐 그런 법도 있죠. 그래서 뭐 그런 관련된 법률이 디지털 포렌식을 수행하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법률이 같이 연계가 관련되어 있구나.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분석관이 여기 있는 법을 전부 다 알고 있다면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이 아니라 변호사를 했겠죠. 변호사. 그렇게 되면 그냥 이 정도 이런 죄 항목들이 있구나. 법률 항목들이 있구나. 그 정도만 그냥 여기서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이 뭐고 필요한 성질은 뭐고 그다음에 포렌식이란 게 어떻게 수행이 되고 그다음에 저장 매체 디지털 전자 증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전반적인 기초적인 지식을 같이 한번 키워드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2장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 1과목이죠. 여기 2장이 이제 시험 문제 1과목이 되는데 컴퓨터 구조랑 그냥 디지털 저장 매체 관련돼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